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심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심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날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든 슬프고도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저마다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로 인해 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제자임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을 칩니다. 이 도망과 배신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영 멀어질 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석방도 시도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빌라도가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손을 씻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재판장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불의를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한 사형수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음을 대하면서 절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죽는 사형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죄인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제자들처럼 막상 위기가 오자 도망가고 배신하고 또 어떤 이는 빌라도처럼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버립니다. 당장은 이게 최선의 길 같지만 알고 보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어떤 이들은 인생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